말다시피 이제 밥을 먹고 났는데 이렇게 왜 그 다음날 온 식구가 다 먹기는 불편하고 하는 밥 있지. 이만큼씩 남잖아 밥이. 그러면 이거를 찬물에다 이렇게 씻어줘. 아 밥을? 먹었던 밥이든 안 먹었던 밥이든 네. 찬물에 이렇게 씻어. 아 어머니 저는 그냥 나무밥을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물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덩어리도 지고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쏟아. 안 짜고 그냥? 그냥. 그래갖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눌러. 그렇게. 아, 물이 자박자박 있네요. 물 마른 밥 같진 않아도, 자, 그냥 물기가 조금 있잖아. 근데 이거를, 여기다 놓고, 키고, 맨 처음에는 이제 좀 센 불. 제일 가스레인지로 쳐도 제일 센 불, 인덕션도 지금 현재 제일 센 불이야, 이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김이 막 올라오면서 소리가 나면은 불을 줄여주는 거야. 따닥따닥 소리가 나요? 응. 타는 소리? 아니. 이제 물이 마르는 소리지. 김 올라와 벌써. 이렇게. 와. 끓잖아, 지금 속에서.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저는. 뭐를? 그냥. 나도 그냥 밥. 그냥 후라이팬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그럼 불편하잖아, 이게. 으깨야 되고 막.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쉽잖아, 금방. 물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밥알이 이렇게 가닥가닥 다 흩어졌잖아, 지금. 물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평면도 고르고, 이것도. 네. 그리고 전분기도 좀 빼주고, 밥에. 그러면 좀 뭐지 누룽지를 했을 때 훨씬 맛있어. 그래갖고 앞뒤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굽는 거야. 언제쯤 뒤집어요? 여기 가상자리에 이렇게 이제 이게 이런 색깔이 나요. 이렇게 그때 뒤집는 거야. 우선 얘가 한번 확 끓으면 불은 어느 정도로 줄여요? 반. 그 왜 이걸 띄워 먹었어? 맛있어요. 그래서 다 일로 갔어. 순간. 어머니 배를 찍는데 왜 제가 제 배에 힘을 줬을까? 여기 카메라 가서 내가 하늘 천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우리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하늘 천따지 후라이팬에 누룽지. 이분 노래. 우리 이분은 소리 듣고 자요. 멍멍이야 짖지 마라 우리 이분 잘도 잔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위에 물이 거의 말랐잖아. 불을 줄여 다 이제 다 절반으로. 그리고 놔둬 또. 그리고 딴 일을 막 해. 어머니 살짝 뭔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아주 타진 않은 거예요? 응. 왜? 얼굴에 물 묻히고 다녀. 물 묻히고. 묻어도 몰라. 이제 묻어도 몰라? 응. 이제 묻어도 몰라. 묻어도 몰라요. 이 누룽지는 이제 끓이는 거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잘 보셨잖아. 이렇게 끓여. 이렇게. 물은 그냥 알아서. 알아서 이제 이 누룽지 양에 비해서. 근데 물을 많이 넣는 숭늉으로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그 너무 많이 넣으면 맛없잖아. 그 비율이 좀 맞아야지. 그러는 동안에 얘네 누룽지에다 뭘 먹는다고? 어머니, 오징어 젓갈을 시중에서 사면 딱 오징어만 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아무것도 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청양고추 이렇게 송송 썰어. 바지 신이네요? 이제 굴러다니면 먹기 불편하잖아. 아, 완전히 이렇게 조지는 거야? 응, 조져. 맨날. 이거야. 맨날 조져. 허롤롤롤 상사디야. 상사부사가 동지사란다. 덩기덩덩덩궁 잘도 다진다. 아, 짚어 다지는 소리. 아, 그런, 땅 밟는 소리야, 그게? 네. 이게 너무 이제 길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칼로 좀 쓸어줘. 좀 더 한 번 더 썰어도 되는데. 딱 까다롭기는 자우지가. 응. 거기다가 얘를 넣어. 그냥
무침. 와, 많이 넣네요. 응, 많이 넣어야 맛있어. 이거는? 응. 근데 세게 넣어서 그래봐야 그렇게 안 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응. 거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고춧가루 응. 한 숟갈 정도만 넣어. 응. 한 숟갈 정도 넣고 통깨 응. 하나, 두 개. 이 한만식초가 오래됐어. 근데 잘 안 팔더라고 이거를. 그런데 어디 가니까 있어서 큰 걸 하나 사온 거야. 식초를 하나, 두 개. 왜 내가 부들부들 떨었냐? 아니 무거우실까 봐. 그다음에 두 개. 어, 물엿은 하나만 넣어보자. 하나. 물엿도 들어갔네. 어, 좀 달지 않나? 안 달아. 이렇게. 버무려갖고 먹으면 끝이야 이게. 우중을 드시면. 근데 이것도 저 같은 사람은 모르니까 이렇게 못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그냥 먹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대부분 이 정도는 아는데요.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비 나타났어. 제비로 받아먹고 물개로 박 붙였어. 하나만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약은 다. 무거워지. 오징어 젓갈에 식초가 들어갈 줄이야. 아, 모든 젓에 식초를 넣는 거는 살균도 좀 되고, 살균도 되고, 이 오징어 젓 입자 자체가 좀 꼬들꼬들해진다 할까? 식초 때문에. 그래서. 뭔가 탄력이 더 생기는 걸까요? 준비 중이야 너? 내가 맛있지 않니? 그치? 그러네요. 진짜. 그래? 훨씬 맛있어? 난 엄마 안 먹었는데 지금 침이 지금 침이 막 안에서 장모님 저도 좀 먹으면 안 돼요? 사이드 좀 주세요. 여기다 주세요. 맛있지? 맛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이게 끝이야. 제가 치우겠습니다, 어머니. 치우는 건. 와, 이건 진짜로 딱 누룽지에 먹으면 진짜 짱이다. 너무 맛있다. 너무 이렇게 뒤집어. 이제 한 번에 뒤집어지네.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 여기다가 엎어. 엎어서. 다시. 이제 이 안쪽을 말려야 되는 거야. 말리면서 구워주는 거지.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불은. 아까의 절반으로. 어머니. 제일 약불이야 이제.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집에 후라이팬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후라이팬은 좀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게 더 잘 돼서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코팅이 안 돼 있잖아 이렇게. 스텐이잖아. 그러니까는 덜 망가져. 이 누룽지를 하면 누룽지를 하거나 김을 구면 후라이팬은 좌우지간 그걸로만 써야 돼. 누룽지 하거나 김을 굽어 그러면 김만 굽거나. 근데 이거는 닦으면 또 새거야. 이게 스텐이래 갖고 이렇게 눌린 누룽지를 이렇게 끓인 거야 지금. 이제 먹어. 오. 자, 이제 두 사람의 두 분이 드셔. 젓가락 하나 있지? 네. 흥룡. 그리고 이게 흥룡 좀 따로? 아. 맛있지? 이 옛날에도 임금도 새벽에 누룽지를 먹었대. 간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 문화 중에 누룽지는 새벽에 먹는 간식 음식으로도 유명했나 봐. 옛날에 얼마나 맛있겠어. 가마솥에 있었으니.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갖고 좀 짤려나? 근데 맛있지? 아니야, 안 짜.
이제 부담도 안 되고. 그리고 어머니 젓갈을 양념을 해주셔서 그런지 그리고 입에 침이 확 보이면서 정말 그 맛있는 맛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누룽지, 누룽지와 오징어 젓갈. 그러니까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고 그냥 별미, 입맛이 없을 때 먹어도 되고 이렇게 잔반이 남았을 때 처치곤란한 밥도 누룽지로 만들어 먹으면 좋고. 어머니, 이렇게 무쳐놓은 거는 얼마나 가요? 이렇게 무쳐서 한 일주일 이상 가, 열흘까지도 먹는데 이게 오래 두면 맛이 없더라도. 찬밥이 남아도 걱정 없네. 고소한 누룽지 만들어서 누룽지에 맛있는 젓갈을 턱 얹어서 맛있게 먹어보세. 근데 얘는 또 먹니? 오늘 하루 종일 먹었죠. 너무한다 진짜. 근데 이게 막 들어가요. 들어가세 들어가세 내 뱃속으로 들어가세. 얼씨구 좋다. 근데 이게 문제야. 이거를 닦으려면 얼마나 힘들게서 주고 가. 그래서 이렇게 불을 끌 때는 그래서 일단 올려놓고 불을 켜. 과탄산소다가 어디든지 가면 다 있어, 마트에. 제목이 과탄산소다에. 넣어, 이렇게. 하나. 하나든 뭐 두 개든 뭐. 아, 그래서 끓이는 거야? 어, 이렇게 끓여오는데 얘가 이제 가끔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 올려놓고 어디 가면 안 돼. 얘가 이제 끓이면서 이게 비겨, 벗겨져. 너무 신기해. 이런 프라이팬 이 뒤에가 정말 더럽거든. 보통 여기가 불 때문에 더럽거든. 그러면 과탄산소다를 타가지고 이걸 담거나 이렇게. 그럼 이렇게 깨끗해져. 닦지 말고. 담거만 놔도? 응, 닦는 건 이제 그 이제 오, 이미. 깜짝 놀랐어. 응, 시대가 이제 지났어. 닦는 시대는. 왜 끌어? 그리고 엄마는 그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어. 프라이팬 꽃무늬도 이거 봐. 우와. 오, 대박이다. 담았어. 근데 이거 물 조금 따르고 보여줄게. 아까 쇠감 했었지? 어. 어머. 자. 야. 와. 근데 이 거뭇거뭇한 거는 더 담그면 다 없어져. 어. 보여주려고 내가 물을 따랐지. 어. 와, 대박이다. 이러면 이제 끓이지 않아도 돼. 이 뜨거운 물로. 지가 이제 다 없어져. 어, 이렇게 놔둬요? 응. 얼마나 편해. 그러게. 응, 이렇게 하는 거야. 저 하나만 있으면 찌든 때가 걱정이 없더라고. 우리 엄마 나 추천하는 과탄산소다.